알베로 토시의 마법 안경. 포크를 감싸고 빙빙 말린 스파게티 면발이 먹음직스러운 소스를 뚝뚝 흘리며 알베로 토시의 입속으로 한가득 들어갔어요. 신선한 토마토 향에 흠뻑 취해 맛을 음미하던 알베로 토시의 미간이 부르르 떨렸죠. 곧이어 알베로 토시는 한껏 가시돋친 목소리로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마라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겠어? 요즘 당신 음식이 너무 짜. 이 스파게티는 바닷물로 요리를 한 게 아닌가 싶군. 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알베르토, 이 스파게티는 옆집 로사 아주머니께서 만들어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당신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탕과 소금을 바꿔놓은 후로 내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의 말아소리 지지 않자 알베로 토시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죠. 뭐?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선 내 탓으로 돌리다니. 난 내가 보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짠 걸 짜다고 하지 뭐라고 해. 씩씩대며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이! 알베르토! 아유,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야? 베토시였어요. 알베르토시도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사실 알베르토시는 베토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마을 회의를 할 때마다 베토시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베토시가 무언가 더 이야기하려고 하자 알베르토시는 바쁘다는 손짓을 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죠. 사실 알베르토시가 마을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빵집 주인 후아는 먹는 것만 밝히고 그 아들은 불량하기 짝이 없었죠. 안토니오는 남에게 시비 걸기 좋아하고 루시아는 거치장에 신경 쓰고 우고 부부는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알베르토시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재미있는 건 마을 사람들도 알베르토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경 좀 알베르토 봤나? 오늘도 역시 인상을 쓰고 있던데? 반단쟁이 알베르토시의 미간 주름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반단쟁이라고? 내가 볼 때 알베르토는 불평쟁이야. 모든 걸 삐딱하게 보고 불평하는 재주가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알베르토시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아침부터 스파게티 때문에 기분이 상한 알베르토 씨는 일찌감치 자신의 안경점으로 출근했어요. 가게 안에는 알베르토 씨의 성격대로 깔끔하게 줄을 맞춘 안경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반듯한 줄 사이에 혼자 삐딱하게 튀어나와 있는 안경이 하나 있었어요. 알베르토 씨는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안경을 집어들었죠. 이상하게도 자신의 가게에서 못 보던 안경이었어요. 알베르토 씨는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그 안경을 써보았어요. 신기하게도 자신의 시력에 꼭 맞춘 듯 편안했죠. 거울을 보니 얼굴에도 제법 잘 어울렸어요. 알베르토 씨는 새 안경을 쓰기로 했어요. 그때 안경점 문이 열렸어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네. 만났다 하면 말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운 다니엘 씨였어요. 언제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눈과 귀가 바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 씨의 안경알이 점점 두꺼워졌어요. 다니엘 씨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 씨의 얘기 소리에 알베르토 씨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씨의 얘기를 듣던 알베르토 씨가 말했어요. 아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 역시나 다니엘 씨는 밝고 사교적이군요. 다니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 알베르토, 아이, 방금 내가 들은 게 자네가 한 말 맞아? 아이, 그럼요. 여기 저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자네가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니. 아니야, 어쨌든 기분이 좋네. 다니엘 씨는 평소와 달리 기분 좋게 새 안경을 사갔어요. 그 일만이 아니었어요. 알베르토 씨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못마땅해야 하는데 웬일인지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시비 걸기 좋아하는 안토니오에게는 자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군. 자네 같은 사람이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어서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먹는 것만 밝힌다고 무시했던 후안에게는 후안, 자네가 맛있게 먹으니 나도 입맛이 도는데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땐 자네와 함께 먹어야겠어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알베르토 씨를 의아해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 알베르토 씨는 아침에 아내와 싸운 것이 생각났죠. 그래서 아내와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곧장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 내가 그렇게 음식이 짜다고 타박을 했는데도 정성껏 요리를 하고 있군. 그날 저녁 알베르토 씨는 즐겁게 식사를 하고 세수를 하기 위해 안경을 벗었어요. 그러자 툭탁툭탁 설거지를 하는 아내가 짜증스러웠어요. 하, 왜 저렇게 설거지를 요란하게 하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게 분명해. 알베르토 씨는 자신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이상했어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좋았다가 나빴다가 왜 이러는 거야? 알베르토 씨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알베르토 씨, 안녕하세요. 어? 아니, 뭐지? 저는 안경점에 사는 안경 요정이에요. 제가 선물한 마법 안경 마음에 드세요? 안경 요정? 마법 안경이라고? 네, 늘 못마땅하고 불만이 많은 알베르토 씨를 위해 제가 준비한 안경이에요. 이미 느꼈겠지만 이 안경을 쓰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안경을 벗는 순간 다시금 알베르토 씨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알베르토 씨가 마법 안경을 쓰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안경을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잠깐! 알베르토 씨가 팔을 휘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꿈을 꾼 것이었죠. 정말 생생한 꿈이었어요. 알베르토 씨는 두리번거리며 침대 밑에 벗어두었던 안경을 찾았죠. 안경알이 유난히도 반짝반짝 빛이 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알베르토 씨는 안경을 쓰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사랑스러운 아내를요. 알베르토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에 나왔어요.
빵집 주인 후아는 새벽부터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빵을 만들고 그 아들은 삐딱하게 인사했지만 나중에 변할 모습을 생각하니 오히려 미소가 나왔죠. 마법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동안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늘 싫다, 안 된다, 틀렸다, 형편없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행복하다, 좋다, 괜찮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알베르토 씨는 마을 사람들이 사랑스러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알베르토 씨를 좋아하게 됐죠. 알베르토 씨는 안경을 절대 벗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안경 요정. 알베르토 씨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안경 요정을 생각하며 맑은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답니다.